안녕하세요, 단청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강의 영상은 신드라입니다. 프리시즌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CK라든지 LPL 대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신드라는 항상 대회에서 나올까? 솔로 랭크에서는 좋지 않아 보이고, 또 통계 사이트 op.gg에서는 현재 OTO로 분류되고 있는데, 왜 항상 대회에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거기서 잠깐 의문점을 풀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1번입니다. 강한 라인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미드가 주도권을 잡고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굴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초반 단계 바이게 싸움이라든지 버프 싸움, 정글먹 카정, 오브젝트, 사이드 로밍 등으로 초반 단계부터 설계를 엄청 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미드 주도권을 많이들 신경을 씁니다. 2번, 가장 무난한 선픽 카드예요. 대회에서는 좋은 챔피언을 뽑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가져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라인도 생기고, 선택을 해야 되는 라인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신드라 자체가 카운터 챔피언이 없진 않으나, 이제 뽑았을 때 상대가 카운터 챔피언이 나왔을 때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정글이라는 조합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선픽 카드여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선수들이 압도적인 숙련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솔로 랭크에서 여러분이 보는 신드라나 대회에서 나오는 신드라나 가장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스킬샷이라든지 판단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신드라를 플레이해왔고 이제 자신이 있어 하기 때문에 숙련도로 이제 많이들 해요, 요즘은. 이상 이제 대회에서 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드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드라의 장점은 일단 강한 라인전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라인 클리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 구도에서 스턴 변수 등이 있어서 한 번씩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요게 솔로 랭크에는 좀 크게 작용을 하죠. 단점으로는 부실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 시즌보다 좀 더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카운터 챔피언이라든지 마나 소모 같은 걸 이제 좀 너프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죠, 챔피언이. 솔로 랭크에서는 많은 카운터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제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엄청. 이거 신드라 W 의식하고 봐주네. 별로 없다. 여기다가 던져주면은 블루 그냥 아, 오 쨔, 블루 화났다. 오 뭐야 씨발 이 새끼 왜 이래. 일단 신드라의 장점은 결국 라인전이 좀 강한 편에 속한 거예요. 메이지 챔피언들 치고. 그리고 지금 요즘 마나 수급이 연호를 사고 난 뒤부터 좀 원활해져가지고. 생각보다 라인 클리어 같은 부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데미지도 잘 나오고. 선 2렙을 이용해서 즐겨 살짝 해주고. 요런 게 쌓이고 쌓여서 주도권을 잡히는 거예요. 감전도 터뜨려주고. 상대방이 지금 인장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뭐 도란 쉴드라든지 그런 걸 들고 오는 친구들이면 라인전을 좀 약하게 하는 필요도 있어요. 마나가 좀 딸리니까. 근데 이제 라인전을 좀 이제 상대가 뭐 지금처럼 이거는 지금 부패를 먹어서 마나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 피가 좀 깎이더라도 약간 딜간 하는 겁니다, 세게. 뭐야. 쪽으로 하고 상대 포션 두 개 다 빠졌죠. 더블 평 써주고 포션 때려주고. 니달리 한번 보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작정하고 미니언 뚫어요 지금. 그리고 정비하면은 상대방은 미니언 좀 못 먹기도 하고 경험치조차 놓쳤죠? 그리고 연우를 삽니다.
이거 나도 위험할 것 같은데? 나이스. 좀 아깝다. 나 노스펠에 얘 노플에 라인 그냥 빨리 밀고 정비할게요. 마나 있으니까. 지금 그 불치가 한번 올라올 수도 있거든. 그것만 살짝 주의를 하고. 필요 하나 깔아두고. 이렇게 E 쓰고 W 투성 그리고 바로 빠져주고. 위쪽에 그브가 와드 해줬으니까 굳이 핑을 일자리 잡지 맙시다. 이거 세게 해줘요. 6렙 이용해서 딜견 세게 해주고. 부채 같은 것도 신드라는 미리 깔아놔야지 궁딜이 있으면 세지기 때문에 미리 깝시다. 그리고 바로 라인 푸시해주고. 일단 제가 AP 비중이 좀 우리 팀이 좀 낮잖아. 스윙 원딜이긴 해도. 그래서 이제 마간실을 먼저 사요. 블루를 지금 턴에 먹을 시스템이 제일 좋기는 해요. 이번 턴이 내가 양피지를 안 사서 마나는 좀 딸리거든. 바텀이 진짜 헬파티이긴 한데. 엔간하면 지금은 룰루가 아래쪽으로 한 것 같고요. 이제 블리츠 모빈 거니까 아예 그냥 걱정하고 내려간 것 같으니까 백핑 찍고 저는 미드 밀어줍시다. 그리고 이거 먹어주고. 이게 아마 CS 버리고 바텀 그거 간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종일 오냐 진짜. 아 근데 피하기 좀 어렵네. 일부러 무빙 안 했는데 쟤 잘 쓴다. 정비 끊어주고 한 번 더 올 것 같거든요 느낌. 라인 푸시하고 여기 위에 꿀렴을 먹어서 라인전 한 번만 더 할게요. 블리츠가 이제는 계속 로밍 다닐 거긴 해요. 바텀이 아예 깨져가지고 상성이. 전령치지. 무시하고 정비. 지금 테리 쓰니까 정비하고 전령 봐줍시다. 피해주고 일단 테를 아까 내가 그 일부러 아끼고 있었거든요. 바텀 다이브 때 봐주려고.
근데 이거 너무 야같지 않냐? 아까 안 써준, 지금 써준. 이거 블리츠 마공전인가? 일단 모르니까 좀 뒤에 빠져서 받아볼게. 여기서 마공점 튀어나온 빡세서. 그리고 신드라가 이제 만화 여유가 되면은 라인 클리어가 좀 빠른 편이라서 이제부터 라인 푸시를 먼저 하고 이제 로밍을 가줍시다. 그리고 레넥톤 잡았으니까 탑 바로 밀어주고 룰루는 그냥 계속 실수 버리고 다니네. 상대방 그 바텀 뒤쪽에 계속 붙나봐요 룰루가. 푸시하고 킹아, 아이고 킹아 박아놓고 나한테 써주고 이만 볼때 말도 안 되죠? 이게 감전이라서 좀 더 세요. 기존에 있던 그것들보다. 그리고 14분 전에 한 칸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한 칸 정도 더 먹을게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CC 걸리기 직전에 써도 입력이 돼가지고 CC 맞은 다음에도 써지거든요. 방금처럼. 그래서 잘 활용해 줍시다. 이 코로는 좀 많이 갈려요. 뭐 존나 벤시 이런 거 모렐로 이런 거 샀다가도 되고 그냥 가장 무난하고 내가 딜을 해야 된다는 상황일 때 지평선을 많이 가요. 요거는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건 제가 미드 쓸게요. 이게 지금 스웨인이 말려가지고 미드 쪽 주도권이 없거든? 근데 내가 미드 쓰면은 미드 쪽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미드 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신드라가 결국 지금은 사이드라인 1차보다는 미드 1차를 얼만큼 잘 지켜야 되냐 그 싸움이라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야 돼. 그부가 계속 미드 올 수 있게 콜 해줘야 돼요. 상대방 위에서 먹을 때 빨리 라인 밀어주고 미드쪽 선푸시하고 바로 내려줘요. 이렇게 해야지 바텀 쪽에서 상대방이 못 받아 무서워가지고 최소한 이거라도 해줘야 돼요. 미드쪽에서는 그래서 바텀 밀고 이번에는 제가 또 노플이다 보니까 좀 봐달라고 해야죠. 딤먼도 보고 근데 뭐 지금 3이라가 위쪽에 있으면 사실 올릴가 없으니까 살짝 조심을 할게요. 지금 블리츠가 무빙으로 끌려가 해가지고 아 씨발 아 벤시 나중에 고려해볼게요. 어차피 쟤네 그 쉴드 벗기는 게 좋진 않아가지고 벤시 효율이 꽤 괜찮거든? 블리츠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판이어가지고 이건 벤시 한번 갈 준비해야겠다. 탑 바로 와서 라인 밀어주고 처음엔 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집장전 사고 존나 하나 갑시다. 3코 그냥 존나 갈게. 아 존나네 그 벤시. 어차피 블리츠 그랩만 아니면 우리 팀 변수 없을 것 같아. 딜도 지금 충분하거든? 딜이 충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 딜이 부족했으면은 그냥 포지션을 좀 잘 잡는 마인드로 차려야 돼. 상대방 어차피 룰로 그냥 계속 사이드만 돌릴 거라. 거의 그.. 아 근데 3이라 이제 아비 쟤네 3령 주면은 나중에 변수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다 진짜. 얘 치겠다. 나쁘진 않아요. 좀 더 라인전이 강하기는 해. 벤치 사고 다음 템은 여기서 보자. 모렐로도 꽤 괜찮고 지금 쟤네가 힐 챔피언 좀 많잖아. 그래서 팀원들 중에 치감이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모렐로를 가는데 지금 팀원들이 많이 갔으니까 패스하고 뭐 대천사를 올려도 돼요. 여기서 대천사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라바돈 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막 힌드라 지평세 입고 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원콤은 절대 안 나니까 언덕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줘요. 힌드라 그냥 그 이달리 위치 받고 사이드라인 관리해주고 돈이 안 될 텐데. 일단 천천히 합시다. 600원 있으면 코어가 하나 나오는 거라 지금 안 싸우면 좋긴 한데 원래는 근데 지금 사실 나랑 카밀 좀 세가지고 싸워도 되긴 해. 그러니까 잘 싸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싸울 거면 안 싸우는 게 맞지.
그리고 블리츠가 계속 남은 봐가지고. 일단 뭐 가장 들어오는 거 천천히 봐줘요 계속. 와 근데 블리츠 진짜 스토커다 스토커. 이게 물몸이다 보니까 포지션은 진짜 잘 잡아야 돼. 사거리는 계속 이용해야 돼. 그래서 더블 써가지고 체크 한번 하고 기억해야 돼. 한번 밀어도 되겠다. 공성민이랑 뺏기기 싫으니까 더블 이용해서 주워주고. 발원겐이라서 그냥 빨리 정비하는 게 좀 더 정비 빠릅니다. 이거 사면 이게 주물력이 좀 많이 올라요. 지금 내가 리안드리를 갔잖아. 리안드리를 가서 주물력을 꽤 많이 올랐어. 많이 받아. 그래서 600만화 통이 늘어난 상태라 대천사를 샀을 시 주물력이 163이 올라요 지금. 163이면 사실 순수 주물력으로 치면 라바돈보다는 빨리 오르죠. 라바돈 이제 추가 옵션이 붙어가지고 좀 더 많이 오르긴 하는데 단일 옵션으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그거긴 합니다. 어차피 이제 노플이니까 앞으로 쭉 밀고 나가요. 블리츠 그래도는 파워부터 때리고 넣어줄게. 하밀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기긴 했다. 근데 궁을 안 써. 이제 하밀아 궁극기 좀 끊었지. 하밀아가. 하밀이. 아유, 아깝네. 아깝다. 안 죽었지. 썼을 것 같은데. CC 받았나? 하밀이? 일단 약간 바뀐 신드라스입니다. 루덴을 가도 돼요. 루덴이랑 니안드리는 약간 상황마다 다르고 초창기 프리시즌 초창기랑 약간 달라진 점은 연우는 산다는 점과 지평선을 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죠.